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. 상당히 어렵습니다, 지금 자관. 전혀 사람이 안 다니다시피 할 정도 됐으니까, 지금. 전부 다 폐업 상태고,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,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. 지금도 부도도 나고 있는 상태고, 앞으로 부지기수로 호텔 목욕탕 나옵니다. 그거 싸게 사가지고 목욕탕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. 20대 초반부터 엄마 부모님이 하셨으니까 돌 보다가 예, 제가 이제 부모님까지 경력을 하자마자 45년 됐죠. 손님이 많을 때는요 5,000명도 받아봤어요 하루에. 네. 옷장이 없으니까 봉다리다 주고 손님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사활을 하고 그랬었죠. 그때가 제일 좋았었죠. 잘 나갔던 시절이었죠. 20몇 년 전이니까. 네. 지금은 어림없죠. 지금은 한 20분지 1 정도 그런 어려운 시점이 됐어요. 목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손님은 몇 분이라고 하세요?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. 한 분 정도 있습니다. 예. 이런 비는 상황이 예, 하루 종일 지속된 거죠.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. 7, 8개월 되죠. 전혀 사람이 안 다니다시피 할 정도 됐으니까 지금. 상당히 어렵습니다, 지금, 자관.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, 지금, 돌아가는 겁니다. 다들 손해가 더 크니까. 5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609명입니다.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. 기대했던 것만큼은 숫자가 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뭐 어디 부산이 나타났다 어디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확진을 시켰다는데 해가지고 그 대해서 특별히 전체 목욕탕 전체가 멀면 맞는 거예요 이게. 외출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. 그 순간부터 손님이 막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. 예. 한 4명 3명 어떨 땐 한 손님도 못 오고 간 적도 있으니까 하나도 못 오고 갈 때는 정말 아 막막하죠. 예?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리 지키고 있어요, 자리. 여기가 피부관리실이고요. 여기가 불가마인데요.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가 식당인데요. 식당도 영업을 안 하고 있고요. 폐쇄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, 현재는. 목욕탕을 하다가 찜질방 한다 해가지고 망했을 적이가 제일 잊혀지지 않거든요. 2004년도예요. 죽고 싶죠. 그때는 제가 평생 벌었던 걸 다 잃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해결 곤란이 한 20년 가차이 걸렸어요. 네. 코로나가 나기 전부터 사양 산업이었었고 지금은 어려운 거예요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했을 적이 그때부터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예, 네, 대형 찜질방 같은데 지금도 부도도 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상태가 오래 갈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누가 대형 찜질방이나 찜질을 가겠습니까? 앞으로 부지기수로 호텔 목욕탕 나옵니다. 그거 싸게 사가지고 목욕탕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. 그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뭐 할 생각입니다. 우리가 안 겪어본 것을 코로나와 겪어보게 해줬지 않습니까? 사람이 이제 다수가 살아가는데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. 탕물도 요새는 염소 소독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, 뛰어 안 뛰어 하고, 대화 자제 하고요. 목욕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는 데입니다. 편하게 다니셔도 그 위험한 데는 아니거든요.